안녕하세요. 반가워 명상 라일리입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여행 중이에요. 지금 여기는 숙소고 굉장히 오래된 좀 낡은 숙소인데 뭔가 그 나름의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 책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아직 다 못 읽었거든요. 사실 다른 그 독서 대전에서 하는 독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되는 책들을 먼저 읽느라 조금 미뤄놨어요. 근데 여행에 꼭 같이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자기 직전에 읽었던 구절이 너무 좋아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다듬고 나는 몇 해의 여름을 라다크 지방에서 지냈다. 현지인 친구 릭진 추비가 제공해준 2층 방은 큰 선물이었다. 인더스강의 진흙벽돌로 지은 라다크 전통 양식의 집으로 방 안에는 나무 침대 하나와 작가인 나를 배려해 릭진이 구해다 놓은 책상과 나무 의자가 전부였다. 새벽에 창문을 열면 멀리 어스름 속에 눈 쌓인 히말라야와 벌써부터 작은 공항으로 활강하는 소형 비행기들이 보였다. 오후에는 돌풍이 불어 이착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비행기들이 내리고 떴다. 아침에는 10분 거리의 빵가게로 걸어가 아랍식빵을 샀다. 도착한 며칠은 산소 부족으로 그 길을 오르내리는데도 숨이 찼다. 둥근 진흙 화덕 안쪽 벽에 밀가루 반죽을 붙여 납작하게 구워내는 빵은 값이 싸고 맛이 있었다. 릭진의 아내가 만든 그 지역의 특산품인 살구잼을 발라 버터티와 함께 먹었다. 무슬림 주민이 많아 빵가게에는 늘 줄을 섰다. 나는 라다크어를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매일 봐도 눈인사만 주고받았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맞은편 언덕 불교사원에 가서 앉아있거나 거기서부터 능선을 따라 한두 시간 산책을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도랑을 따라 힘차게 흐르는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옥상에서 햇볕을 쬐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저녁에는 그 집 부엌에서 라다크 주식 중 하나인 추더이를 만들어 먹었다. 현지인들의 집에 초대받아 갈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마을들을 여행했다. 산악지역답게 어둠이 빨리 내려 늦어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과 영혼이 충만했다. 한 번은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겨울을 났다. 달라이라마가 머무는 곳이라서 불교 순례자들과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북적이지만 고산지대 잡게 추운 계절에는 한산했다. 300개의 계단을 올라 더 위쪽의 다람코시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과 넉넉한 햇빛에 반해 방을 얻었다. 지금은 그곳마저 게스트하우스들과 카페들이 점령했지만 당시는 민가밖에 없어서 고즈넉함 그 자체였다. 아침에는 다시 300개 계단을 내려가 식당에서 빠바를 사오고 저녁에는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 칼국수 비슷한 툭발을 만들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린 민트를 얻어다가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이 어느새 별들이 떴고 그 별빛 신호를 따라 산기슭 집들이 하나둘 불을 켜는 것을 감상했다. 방에 난방시설이 없는 탓에 아침에는 밖으로 나가 해맞이를 해야 몸이 녹았다. 원숭이들과 초록색 앵무새들도 햇빛을 쬐러 모였다.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 만년설을 구경했다. 카메라 렌즈보다 눈이 먼저 열렸다.
숙소 주위에는 산책로가 많아 매일 발걸음을 유혹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은 방에 앉아 글을 썼다.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단순한 생활과 음식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나를 나 자신에 더 가까워지게 했다. 그 삶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내 영혼에 관한 일이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과 만남들이 줄어들면서 기쁨은 늘어났다. 사치가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소박함은 정신을 창조한다. 그곳에서 나는 사원들을 들여다봤고 신상들을 보았고 그런 다음 나 자신 안에서 성소를 발견했다. 기억, 꿈, 회상에서 유문 말한다.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부족감, 불만족, 불안 심리에 떠밀려 새로운 것을 향해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미래가 약속해주는 것들의 의지에 살아간다. 모든 좋은 것이 더 나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눈부신 과학의 발견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기쁨, 만족 또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들은 불쾌한 방식으로 속도만 빠르게 해 전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다. 볼링겐에 있는 나의 탑에서는 사람이 마치 수백 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 만약 16세기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 온다 해도 그에게 새로운 것은 단지 석유 등장과 성냥일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곳은 어디인가? 자기만의 사유 공간에서 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곳은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는 곳. 신이 당신을 위해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곳은 자신만의 래프 기음, 자신만의 탑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그곳이 돌집이든 소나무 숲이든 바닷가 외딴 곳이든 주기적으로 찾아가 분산된 감각을 닫고 자신의 영혼에 몰두하는 장소를 갖는 일은 그것은 떠남이자 도착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본 얼굴을 감추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래프 기음에서는 타인을 위해 표정을 꾸밀 필요가 없으며 외부의 지나친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은 움켜쥐었던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난다. 그때 당신은 내면의 성소와 연결된다. 그것은 지혜와 신뢰의 순간이고 얼음이 아니라 물이 되는 순간이다. 내면의 성소에서 당신은 힘의 원천과 연결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단단히 오므렸던 봉오리를 열고 자신의 향기를 숨쉰다. 엘리자베스 아펠이 시에 썼듯이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봉오리 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내용 너무 좋죠? 제가 밑줄 걷던 부분만 한 번씩 더 읽어드릴게요. 단순한 생활과 음식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나를 나 자신에 가까워지게 했다. 사치가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소박함은 정신을 창조한다. 자신만의 사유 공간에서 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여행 오니까 진짜 좋아요. 책도
그냥 집에서 읽고 제 일상 생활 공간에서 읽는 것보다 뭔가 여행 와서 호텔 침구에서 같이 읽는 거는 뭔가 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당신 스스로 더 기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잘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다운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렇게 적어놓은 문장들만 읽어도 내가 정말 단순하고 순식간에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나 사용법을 더 잘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당신의 성소가 어디든 그냥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마음의 스위치를 탁 켜서 바로 성소로 전환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집중력과 그런 단순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0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